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우리의 삶이 아닌 와이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구비를 했어요. 뭐 건조기,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뭐 음식물 분쇄기. 하지만 이 제품이 아마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로보라 X6 맥스 V고요. 저희가 사실 로보라 X5 맥스를 그 빅스마일데이 때 지마켓을 통해서 사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새로 출시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협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로보락 X5 맥스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 제품도 한번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보락 X5 맥스는 흰색이었는데 이거는 검은색입니다. 열어볼까? 짜자자자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안을 열면 이렇게 습기 방지 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걸레, 그리고 로봇 청소기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연결 가이드, 충전 잭, 이 먼지 필터. 근데 이 먼지 필터가 물 세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 비등, 곰팡이 등 해로운 미세입자를 95% 정도 걸러준다고 합니다. 또 안을 보면 드디어 짜잔, My best friend 로봇 청소기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데크가 있습니다. 청소기 is girl's best friend.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게 로보락 S5 Max, 저희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었던 제품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앞으로 출시될 S6 Max V입니다. 일단 크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확실히 색깔이 얘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은 하얀색이 뭐 먼지나 무리카락 같은 거 묻으면 훨씬 더 잘 보여요. 근데 검은색이니까 조금 먼지나 같은 거 있어도 그래도 깨끗해 보여.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비슷하지만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여기 앞에 눈이 있다. 그리고 이게 센서는 물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 트윈 카메라까지 장착한 트루비전 스마트 로봇 청소기라고 해요. 그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방안 곳곳을 확인하여서 청소에 방해가 될 만한 애완동물 배변, 저희 고양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멀티탭, 스탠드 등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해서 더 정교하게 인식, 기존에 청소에 방해되던 장애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예. 신기하죠? 사실 S5 Max도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얘가 진짜 잘 피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부딪히고 얘가 부딪혀도 상관이 없는 게 약간 이 세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살짝 부딪히고 얘가 바로 장애물을 인식을 하고 거기를 이제 피해갑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제 한번 이 S6 Max V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 여기 보여주세요. 일단 겉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먼지 필터가 어디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열면 먼지 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깨끗하죠? 저희가 이거를 찍고 나서 나갈 거거든요. 근데 나갈 때 한번 돌려보고 갔다 와서 먼지가 얼마큼 쌓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깨끗하죠? 그리고 이 필터는 물로 세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넣고 먼지를 펼 수 있는 브러쉬도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이 약 300ml 가량 정도 돼서 이 최대 60평 정도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풀 충전하면
최대 3시간 청소 가능해서 약 70평 정도를 다시 충전기로 돌아가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되고요. 이걸 열고 여기다가 물을 넣고 닫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물걸레 모듈 있잖아요. 지금 비포 앤 애프터 하자. 지금 얼마나 깨끗하지? 맞아요. 지금 완전 하얀색. 네, 완전 하얀색이죠? 반짝반짝.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이렇게 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집 얼마나 더러운지 볼 거예요. 어떡해. 사실 저희가 난 살림 잘하는 사람인데 청소를 되게 자주 해요. 맨날. 맨날 그럼, 해요. 맨날 해요. 가끔 두 번. 그런데도 얘가 더러워. 이 말은 얘가 청소를 진짜 잘한다는 거지. 사실 로봇 청소기를 그냥 돌려도 되는데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바닥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여행 가거나 그 다음에 동이 잘 때 우리 저희 자러 들어갔을 때 다 정리해 놓고 자는 시간 아니면 뭐 여행 갔다가 돌아오기 뭐 한 시간 전에 해 놓거든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여행 갔다 왔을 때 집이 진짜 깨끗해서 좋아요. 로봇 청소기 써보니까 어때요? My life was divided before and after. 아니야, 진짜 일이 훨씬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청소기도 꼴리질도 하니까 이 부분은 그 전에 청소, 로봇 청소기 생기기 전에 최소 30분, 40분 걸렸지? 청소기, 그 다음에 걸레질. 걸레질 이렇게 좀 닦고 다시 걸레 씻기고 그 다음에 닦고. 근데 지금은 행복. 내가 처음에 로봇 청소기 사자고 했을 때 어땠어? 그때는 조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청소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 진짜 여보 따뜻한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신기하고, 밤에 어디 가지 말라고 그게 이렇게 조절해 놓고, 아니면 조금 더 조용할 수 있고. 그 요즘에 저희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로봇 청소기 진짜 잘 쓰고 있어. 로봇 청소기 하기 전에 조금 청소해야 돼도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 뭔가 더 깨끗한. 깨끗한 느낌. 그리고 특히 이런 밑에 이런 구석진 밑에가도 로봇 청소기가 다 들어가서 하잖아. 동이를 재우고 로봇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요거 얼굴에 딱 보이잖아. 지금 일요일 저녁. 아까 전에 엄청 하얗잖아요. 근데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 맨날 해요. 근데 맨날 해도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 다 사실 진짜 보여줘야 되나. 우리 집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네 가족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야. 다다다다. 이야. 예. 맨날 청소하는 거야 이거. 진짜 한 번 돌린 거야 한 번. 근데 되게 편해요. 이거 그냥 먼지 비우고 그 다음에 걸레 빨아서 말려놓고 그 다음에 껴놓고 또 쓰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지 많은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 맞아요. 왜냐면 먼지 다 여기 있으니까. 맞아. 그럼 저희는 자기 전에 또 세팅해놓고 새벽 5시 정도에 예약을 해놓고 보통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편안한 되세요. 이거 편한 밤 준비 다 됐네. 다 됐어. 동이가 나 이렇게 만들어줬어. 아주 편안하게. 그래도 여보의 힘
청소를 위해서 말고 덩이를 위해서 가는 거야. 로봇 청소기 덕분이지. 나도 덩이 덕분이지. 그러면 로봇 청소기 진짜 추천합니다.